首先，今天的嘉宾就是我妹妹和妹妹的男朋友。披上一点的，披上，就披上一点。开头了，지금다시찍고있는데我本来要去的一家餐厅，他们不允许让我们拍视频，所以我再去一家这边附近的很老的一个中餐餐厅吧。说不定去那家视频更火了，对不对？对啊。对吧？那家餐厅也看起来很不错的。三代째운영하는三代。嗯。오프닝은했나내가아니안했어안했지너무길에서하다兄弟姐妹们好，我是小芳。今天我来到了이지루스문맛집들이많은곳인데今天我们要去的是历史很悠久的老式中餐，就是炸酱面、海鲜面、糖丝肉那些。今天我们叫来的，今天我叫来的嘉宾呢？今天叫来了我妹妹和妹妹的男朋友。대체我不会몇번찍는거야영상을지금세번째다시찍고있습니다来那我们밥좀먹자그치那我们赶紧走吧밥좀먹자이제안동庄오괜찮은데오너무좋은데비록우리가갑작스레왔갑작스럽게왔지만아주나쁘지않은1948년开始오굉장히중국식인데이것도붙여놨어그치사장님이중국분일수도있어栗子马啊，就叫栗子马。那个海蛎，那个拌儿，就是拌儿拌儿，就是什么都是海鲜的，这个是很有名的。哦。这里老板是华侨吗？还是？哦，对，他们是华侨。哦。好多年了，这已经到第三代了。好厉害啊！75年、76年。对啊。哦，好，谢谢。真的好亲切呀、啊。啊，韩国的第一代中餐就是华侨带进来的嘛，所以我来这里的时候，我就估计这里老板应该肯定是华侨，怪不得。幸好老板允许让我们拍视频，然后我们点什么呢？我给시켜도돼요？봐봐。이름은되게신기하네요리스마라고되는데아이름이어海鲜面이란데있고리스마라고옛날에리스마라고불렀나我们先点一个生鲜炒马。生鲜炒马有辣的和不辣的两种。啊，还有白的是吗？啊，辣的吧。那就辣的。那새우간짜장先再点一个糖丝肉小的，然后我再看一下吧。好，先点2.50，对的。이렇게그럼많이안해한요즘한국식당들은맨날에나이렇게메뉴를많이했지잘나가는거몇개만남아우와짝거의고름도있네비록우리가여기를오려고하지않았는데오니까너무좋다너무좋아오히려좋아아오히려좋아역시인생은이렇게흘러가는겁니다나나뭔소리야오짜맛있는것도이삼선오이를빼줄어오이를빼줄여기서나랑이상만하는사람이없어나오이는안먹으니까아니야아무도면오오우와우리맛있어맛있어맛있어여기다이거부는다고춧가루어뭐우리나라의근본이거든고춧가루부어야지평생한번먹어볼게진짜옛날느낌탕수육인데너무그립다갑자기좀기다려봐봐느껴야돼그탕수육에몇가지평가기준이있잖아고기가얼마나도톰하게들어있는지얼마나튀김이바삭바삭한지그치그소스가얼마나잘어울리는지다잘맞아진짜네응되게부드러워부드러워나는진짜짜장면을잘안먹는데오빠나오빠짬뽕파지완전맞아난짜장면진짜안먹는데이짜장면한번먹어보고싶어걸어서먹어보고싶어이거봐완전고기가새우들어있는간짜장은처음봤어맛있다아아우리짜장면곱빼기있어야됐어반만한건가 오좋은생각이야이번에는짬뽕한번먹어보겠습니다超喜欢吃海鲜面炒马我觉得
이것도 끓는 거 좀 맛있대요. 아닌데 정말 정석이야. 그치? 진짜 근본이. 딱 근본의 짜장면 짬뽕 짬뽕 느낌? 아니, 요즘엔 음식 맛있다기 전에 다 뭔가 조합하고 자극적이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짜장면 짬뽕 먹을 때가 많이 다르지. 예전 느낌 그대로가 나. 정말 진짜 맛있다. 모든 밥 추가해서 먹어야 돼, 어디에다. 해산 그 뭐지? 너무 맛있는데? 맛있지. 진짜 맛있어. 여기 식당 지금 저희가 제일 어려요. 확실히 오래된 식당이라서 그런지 저희가 제일 어려요. 저희 주문할게요. 닭근고랑자 하나랑 깐풍기 하나랑 깐풍기 소스도 괜찮아요? 네. 고짜랑 김치 딱 하나. 김치가 더 낫다고? 세 하나 더 있고. 50도인데? 난 뭐 가져가.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세 방울 줘, 세 방울. 어, 아까 그거 흘렀어.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마시면 안 돼? 국물 마셔야 돼. 오, 따뜻해. 소 엄청 뜨겁지? 맛이 금방 가, 그냥 재미. 그러네. 소주는 끝까지. 음료수 맛이잖아. 야채가 아까웠대. 그러니까. 저희 혹시 이거 안에 이거 야채 조금만 더, 딴 데 조금만 더 덜어줄 수 있나요? 아, 그게. 주인님이랑 한번 마트가 좀 더 싶어, 저희만. 谢谢. 오늘.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중국 사람들은 면 먹고 소스 남는다고 해서 밥을 안 비벼 먹는 거구나. 그건 중국 사람 부족한 배 얼로 재워. 깐풍이 한번 먹어볼게. 아, 냄새가 진짜 맛있는데. 아, 그래? 맛있는 데 대박이지. 맛있는 데 이게 근데 훨씬 맛있다. 그래? 국산은 그런 게 맛있어. 맛있지? 약간 마늘국당이랑 좀 맛이 다르다. 그거 근데 맛이 다 과하지가 않은데. 이거 깐풍기 맛이 없다. 거의 좀 먹었어. 뜨거우니까 좀 맛있어. 약간 치킨 냄새가 나긴 나는데. 또 치킨은 짜장 깔판. 짠. 그 옛날 맛이랑 크게 변하지 않은? 우리만 해도 좀 80년 넘은 거 맛있어? 나는 괜찮아. 이게 찐겐이지. 그리고 한국인은 밥이었어. 탄수화자 탄수화. 짜장밥을 먹는 건 이런 매력이 없어. 짜장면을 먹고 나서. 아, 맞아. 짜장면만 먹으면 매력이 없어. 맞아. 먹고 뭐야? 깍두기까지. 와, 강호래. 강호래. 두 번째는 또 마이너스. 그래? 我们都吃完了，然后准备回去。虽然去的餐厅不是我们计划的，但是还是吃的。 很满意。 然后我第一次见过这么老的餐厅，80년된식당나처음봤어。因为우리나라는전쟁의역사가있기때문에오랜음식점이사실많이없어。내가알기로서울에제일오래된식당이그래야이제100년됐거든。그러니까80년이면은여기도엄청오래된식당이。한국현대사와함께하신。어제가현대사와함께한곳인데이렇게까지남아있는거대단한거같아。맞아。나이렇게음식도맛있고되게真的我们也是真的好久没有来过中餐厅吧。他们喝酒开心了。那我们那今天的视频到这里再见。